소식을 듣기도 전하기도 힘든 내 고향 섬마을. 그 고향의 풍경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취재거리가 되고 어제와 오늘의 일상이 기사거리가 되는데요. 직접 만들어 더욱 특별한 신문, 흑산신문의 주민기자단을 만나러 갑니다.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섬 흑산도. 한 해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드나드는 섬이지만 흑산도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털을 잡고 살아가는 고향 섬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협동조합을 꾸려 2주에 한 차례씩 신문을 내고 있는 건데요. 직접 기자가 되어 촬영부터 취재, 기사 작성까지 해내고 있지요. 오늘은 합동 취재를 하기로 한 날. 아니, 상관없어요. 계속 뭔 일이 생겨가지고. 흑산공항이 들어설 예리마을로 향하는데요. 마땅 잘 쓰시오. 대안 나타나면 안 되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이좋게 걸어가던 주민 기자단의 눈에 포착된 취재거리 하나. 우리 흑산도 말로는 한갈코라 그러는데 이게 봄에 어린잎이 나올 때는 가시가 장가시가 많거든요. 이걸 장가시를 불에다가 그름 살짝 태워서 나물을 해 먹으면 쌉스름하면서 맛있답니다. 이게 간 해독 작용이 그렇게 좋대요.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호박나무예요. 호박나무? 네, 이게 껍질이 약용으로 쓰는 건데 이게 호박나무 열매는 이렇게 매년마다 다른 나무처럼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많이 열었네. 흑산도 이게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까? 예. 옛날에는 지금은 이게 그 국립공원이 되면서 이걸 우리가 채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국립공원 되기 전에는 이게 본인들 산에서 이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약용으로 수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돈 사서 쓰던 나무거든요. 여기 옆에가 다 짬밥나무 군락지거든. 흑산도에서 나고 자란 이들만이 알 수 있는 진짜 흑산도의 이야기. 섬의 자랑거리도 불편한 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왔다. 노란 색감이 좋네. 공항이 생기면 네. 없어지는 곳입니까? 그렇죠. 이쪽 일대가 해안선이 매립이 되니까요. 여기는 지금 담아놓지 않으면 앞으로 볼 수 없는 곳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이렇게 남겨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뭐 식물들은 식물이라고 해안선의 그 비경, 예, 갯바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많이 들죠. 야, 이 꽃술이 진짜 노란 꽃술이 진짜 멋있네요. 올해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흑산공항. 아, 서울아저씨? 나도 낚시 가고 싶다. 내 본업이 낚시거든요. 햇바람 부른다. 이렇게 한적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기억 속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씁쓸함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저는 공항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 여보세요. 안 돼. 이런 자원들이 좀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을 좀 들기는 들어. 인생은 이별의 연속이라지만 쉽게 떠나보낼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자꾸만 발걸음이 무거워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태풍이 와서 안 쉬는 거야. 애틋하고 소중한 풍경 곁엔 인상을 찌푸르게 하는 풍경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온 해양 쓰레기들.
겨울에 북서풍에 바람 타고 우리나라를 중국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죠. 지금 그 모자반 유입되는 경로랑 똑같아요. 지금 여기는 마을하고 워낙 동떨어져 있고요. 배도 접근하기 힘들고 길로도 차량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연중 몇 차례씩 이렇게 이제 대대적인 청소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마대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일일이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전할리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이게 개인적으로 청소해갖고 될 문제는 예,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대대적인 그런 정기적인 예, 해양 쓰레기 치우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연간 300톤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흑산도 섬의 사정을 널리 알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섬마을 신문의 역할이지요. 동행 취재를 마친 그날 오후 흑산도 항에 배 한 척이 들어오는데요. 흑산도의 새로운 명물 오징어 잡이배입니다. 흑산도 하면 홍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몇 해 전부터는 오징어도 많이 잡혀 항구에 활력을 더하고 있지요. 오징어 하역 현장에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홍어 중매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협 이쪽 수협을 자주 다니고 이 모자가 중매인 모자입니다. 중매인들만 쓸 수 있는 모자거든요. 수협에서 다 해가지고 준 모자인데. 중매인 하시면서 뭐 한가할 때는 그 시간 나실 때는 그 위판 파트 취재를 하시잖아요. 예예. 아무래도 그 뭐 장점이랄까 그런 게 더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니까 일단은. 그리고 이제 중매인 위판 파트를 이제 하는 이유가 몇 시에 중매가 있다고 중매인들한테는 문자가 들어옵니다. 수협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무슨 중매가 있고 오늘은 우럭 중매가 있고 오늘은 전복 중매가 있고 오늘은 오징어 중매가 있고 이거를 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빠르죠. 기동력이 빠르죠. 다른 사람들은 배가 들어와서 있는 거를 봐야 되지만 우리는 몇 시 정도에 배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김선복 씨가 오징어 하역 현장을 취재하는 동안 안현주, 이영일 씨 역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자님, 어디 취재를 가시길래 배 타고 나가십니까? 아, 가두리에 그 가리비 양식장 지금 취재 나갈 거거든요. 배 타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거긴 바다 한가운데 떠 있으니까 우리가 육지로 가는 방법은 없잖아요. 직접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어촌의 경운기, 배를 타고 양식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 안현주 씨가 자연스럽게 배의 운전대를 잡고 바다를 가릅니다. 배 운전은 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 6년 정도 됐어요. 6년? 네. 왜 이거 배도 운전한 거 배우셨어요? 낚시가 엄청 가고 싶은데 갯바위 낚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고무보트를 사가지고 무작정 이제 바다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고무보트도 조금 작아가지고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새내기를 하나 사게 된 거예요. 섬마을에 진짜 이야기를 담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섬마을 곳곳을 누비는 흑산신문 주민기자단. 바다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적조가 없는 청정해역을 가진 흑산도에서는 놀래미, 우럭, 전복, 가리비까지 다양한 수산물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가리비는 따로 먹이 안 주죠. 이건 먹이를 가지고 물속에 있는 자연 플랑크톤을 넣고 먹이는 거라. 그러면 양식하고 자연산하고 다른데요? 양식하고 자연산을 안 넣어주죠. 흑장을 잘 이렇게. 꼼꼼하게 질문을 하고 직접 손질도 해보는데요. 진정한 삶의 현장을 담아내려 노력합니다. 이게 지금 살이 빨간 거 있죠? 이게 암컷이고 이게 살이 이 새끼가 노란 거. 노란 이게
수컷이에요. 전 암컷이 수컷보다는 더 담백하고 맛이 있어요. 우리가 일단 섬 내에서도 마을에서 이제 가리비 판매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리비가 어떻게 생산되는 과정이 어떻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두리 대롱 채롱에서 임시 가두리에서 이제 보관했다가 다시 그 가게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거쳐서 오는가 이런 것을 이제 생생하게 취재를 해서 그걸 이제 신문에다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흑산도의 특산품으로 가리비를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가리비가 많이 붙어 있어. 목포와 같은 도시는 물론 가까운 이웃 섬과도 소통하기 어려웠다는 흑산도 사람들. 소통의 다리를 놓는다는 생각으로 흑산신문을 만들게 됐다는데요. 소소하면서도 친근한 섬 사람들의 일상과 섬 주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흑산도의 멋과 맛을 소개하는 소식티 같은 신문을 만드는 것이 흑산신문 주민기자단의 꿈입니다. 많이 배우고 알아야만 기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저같이 뭐 많이 배우지도 않고 언론을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래도 한자 한자 적어놔서 흑산도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뿌듯하죠. 이제 조금 더 이제 동네 분들도 신문에 관심을 갖고 신문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내 지역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지역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조금 더 발전되고 지역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게 그 흑산신문이 중간 매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어요. 주민에서 기자로 또 기자에서 주민으로 변신하는 사람들. 신문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특별한 신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흑산신문의 다음 호, 그리고 그 다음 호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실리게 될까요?